여보, 아이, 나 지금 야근하고 있어. 아유, 금방 들어갈게. 오늘 저희 3단지 아빠들 만나는구나. 예, 아유, 연락을 다 했는데 와이프들 때문에 올까 모르겠어요. 아이, 뭐 알았어. 그럼 저 혼자 한잔하고 있어. 예, 예. 참나. 아이, 민규 오빠. 나와있었네요. 아이, 채원 오빠 어떻게 나왔어? 아이, 또 음식물 쓰레기 버린다고 나왔구만. 아이, 요거 10분짜리인데 빨리 들어가야겠네. 빨리 먹어요. 아유. 저 그래서 애기 데리고 나왔어요. 야, 요거는 1시간짜리. 네, 앉아. 그래. 아이고. 자, 한 잔 받아요. 저희 시간 없으니까 각자 따라 마시죠. 그래. 비 오빠. 아, 어떻게 나왔어요? 원래 이 시간에 못 나오잖아요. 쫓겨났어요. 에? 쫓겨나요? 아, 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? 와이프 드라마 보는데 TV 앞으로 지나갔다고 나가래요. 미쳤어? 그러니까 군대에서 낮은 포복을 가르쳐주는 거 아니야? 따라해! 하나, 둘, 하나, 둘! 아유, 그런데 어떻게 식사는 했어요? 저 삼계탕 먹었어요. 어유, 좋은 거 먹었네. 애가 먹다 남긴 거예요. 아직 어려가지고 살을 깨끗이 못 발라 먹더라고요. 저기 저는 진짜 신기한 게 하나 있거든요. 진짜 신기한 게 저희 와이프는 집에서 요리를 안 하거든요. 근데 그릇을 자꾸 사요. 제 카드로. 아 근데 더 신기한 거는. 그거 넣는다고 200만 원짜리 장식장을 또 하나 샀어요. 제 카드로. 아, 울지 마. 엄마 욕하는 거 아니야. 엄마가 우리나라 경제 살린다고 칭찬하는 거예요. 그래. 두 분 사는 거 보니까 참 딱하네요. 저는 사랑받고 있거든요. 우리 와이프가 집에서 저한테 서방님 해요. 그리고 와이프 핸드폰에 제 이름을 서방님이라고 해놨어요. 시읍비읍 니은 이렇게. 이거 서방님 아닌 것 같은데. 와이프 백화점 갔네. 아, 첫째 요즘 날씨 추워서 감기 걸릴 것 같다고 내복 사주러 갔는데 자기 털코트를 샀어요. 제 카드로. 저는 진짜 신기한 게 저는 그 백화점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거든요. 근데 발레식 공짜로 돼요. 울지마. 엄마 욕하는 거 아니야. 엄마가 아빠 VIP 만들어줬다고 칭찬하는 거예요. 아, 이게 삼단지 아빠들 다 모였구나. 그 결혼 생활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술 많이 먹고 취하고. 아이, 그러면 절대 안 돼. 나는 저 술 끊었어. 아, 이 좋은 술을 왜 끊어요? 나 지난번에 취해서 술김에 셋째 만들었어. 미쳤어. 정신 차려. 알았어. 정신 차려. 이렇게 저 스트레스 받고 그럴 때는 취미 활동을 해봐요. 나는 이 취미로 시를 쓰는데 시를 하나 쓰고 나면 마음이 참 편해져. 봐봐. 모두가 네라고 할 때 아니오라고 말할 용기가 그때는 왜 없었을까? 제목이 뭐예요? 혼인서약.